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중국에서의 1980년대와 이 90년대는 흑사회 범죄자들이 전성기였었죠. 경찰들이 낙후한 수사수법 원인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하게는 그 시대는 다들 현금치기였잖아요. 하여 수많은 강도들이 살판 친 거랍니다. 그러한 중국에는 10대 날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이 백발백중 사격수 바이버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악마 경찰인 양탱용도 있었답니다. 이어 혼자서 1516명이 그 군대랑 2박 3일 동안 싸워왔던 싸우장빙도 있었고 네, 또 77명이 목숨을 앗아간 펑묘지 등등 그냥 엄청난 놈들이 많았답니다. 이어 오늘부터 얘기 드릴 주인공은요, 이러한 난다긴다 하던 10대 날강도 중에서도 넘버원으로 손꼽히던 짱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순위는 많은 매체들에서 정한 거였었는데 훗날에 이 10대 날강도가 잡히면서 짱쥔이 넘버원이라고 하는데 의견이 많았답니다. 그 중에는 특히 왕창이 제일 펄펄 뛰었다는데요. 아니 짱쥔이 뭔데 1등이야? 1등이라면 나 정도는 돼야 되지 라고 그냥 큰 소리 쳤다고 합니다. 뭐 칼을 다루는 솜씨로 치면 왕창이 더 위쪽이겠지만 이 순위는 종합적 능력을 다 보는 거랍니다. 1대1 싸움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자신을 쫓는 경찰들과 이 겨룰 수 있는 정찰 능력도 필요하고 또 기가 막히는 작전을 짜는 그 머리와 이 밑에 부하들로 하여금 이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게 하는 통솔력까지 이 모든 걸 다 고려하게 되면 짱쥔이 1등이라 이겁니다. 짱쥔은 훗날 경찰들에 잡히게 되면서 여기 나온 영상처럼 이 경찰들과 히히닥닥 거리면서 그 자신이 지금껏 해왔었던 모든 범죄 사실 낱낱이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하여 짱쥔이 이야기 줄거리는 제일 완정하고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전설로 남은 날강도 짱쥔이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1966년에 태어난 짱쥔이 그 어린 시절은 너무나도 가난했다고 합니다. 맨날 하루에 이 한 끼씩밖에 못 먹고 배를 그냥 쫄쫄 굶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학교는 다닐 수 있었답니다. 이것부터가 다른 10대 날강도보다도 한수 위였었는데 배운 게 있는 날강도가 더 무섭다 이겁니다. 그렇게 배를 쫄쫄 굶으며 다녔던 짱쥔은 또 어디서 힘이 그렇게 났던지 전 학교에서 주먹이 짱이었다고 합니다. 더더욱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의 발차기 당해낼 자가 없었답니다. 이 주먹보다는 발차기가 타격거리가 더더욱 길잖아요. 그리고 또 힘도 더더욱 센데 하여 짱쥔은 어릴 때부터 발차기를 그냥 겁나 연습하였다는데요. 앞차기 옆차기도 잘했지만 또 그만이 독특한 필사기도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몸을 날리면서 이 발차기를 하는 건데 이름하여 링쿵페이촤입니다. 이 링쿵페이촤는 영화에서도 나왔었죠. 짱쥔이 발차기는 이 영화의 배우보다도 더더욱 기가 막히게 잘했다는데요. 하여 그런 그한테는 호칭이 하나 붙었는데 바로 센퇴 짱쥔 즉 신이 발차기 짱쥔이었다고 합니다. 이때의 짱쥔은 아직도 중학교 때였었는데 그 시대의 중학생들은 핸드폰도 없었으니 그럼 심심하면 뭐 어떻게 놀았을까요? 그러한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이 짱쥔은 게임을 하나 개발했는데 이름하여 짱쥔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게임이 규칙은 간단했었는데 그 시절에 한 개 반의 학생들이 한 50명씩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는 남자 학생들이 20명은 되겠는데 야들아 니네 다 덤벼라 니네 오나 나를 넘어뜨리기만 하면 내 부하로 시켜주겠다 라고 통보한답니다. 어? 그 신이 발차기 짱쥔은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이 영웅이었는데 그러한 그의 부하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또래들 중에서는 큰소리 치며 다니겠죠. 그러자 다들 그냥 혀를 가로물고 짱쥔한테 덤벼드는데 그렇게 학교 운동장에서는 20명인 남학생들과 짱쥔이 20대 1이 몸싸움이 시작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그 같은 반의 동갑내기 남자애들 20여명이 그냥 와 하고 짱쥔한테 덤벼들죠. 이 모두 다 함께 이 짱쥔이 허리를 앓는 놈도 있고 또 다리 한쪽을 앓고 이 막 쓰러지는 놈도 있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짱쥔이 그냥 와 하고 괴성을 지르며 이 힘을 쓰게 되면 다들 그냥 맥없이 툭 하고 튕겨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 달려드는 놈들 족족 그냥 진이 발차기가 나갔는데 그러다 보면 이 아무리 많이 한꺼번에 몰려들어도 짱쥔 한 명을 당해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애들끼리 이 막 몸싸움을 하다가 짱쥔한테 너무 세게 맞은 몇 명이 이 와 하고 울음보를 터뜨려야 비로소 짱쥔 게임은 끝났다고 합니다. 짱쥔
유진은 이 게임을 이용하여 자신이 발차기도 이 연습할 겸 또 힘을 좀 쓰는 이 13명을 뽑아서 13타이보 즉 13명의 부하들을 모으게 되었답니다. 짱쥐는 이 13명의 학교 주먹들을 이끌고 주변에 많은 그 어른들 건달 무리와 맞붙었다고 하는데 이어 그 부근이 어른들 건달 무리들도 그 짱쥐는 함부로 어쩌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위를 모두 다 평정한 짱쥐는 이 패거리를 나누어서 여러 개 학교 문 앞을 지킨답니다. 그리고는 어이 니 좀 여기 와봐라 하고는 이 신발이 이쁘면 신발을 바꿔 신고 또 외투가 멋있으면 이 외투까지 또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이어 니 내일까지 12엔을 준비해 갖고 학교 오나 알았니? 만약 돈이 없는데 이 학교 왔다가 잡히면 그때 가서 단단히 기대해래. 네, 그러면 만약 진짜로 돈을 이 준비 안 해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글쎄 온몸을 쫄딱 벗겨놓고 이 운동장을 세 바퀴를 막 달리게 한답니다. 그건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말입니다. 혹시라도 이 여자가 훌떡 벗고 이 뛰는 날에는 아주 그냥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다들 그냥 눈이 휘둥그레해서 이 침을 개개 흘리면서 구경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이 경찰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네, 왜냐면 얘네가 아직 그때까지 다들 미성년자였으니 중하게 다룰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몇 명이 이 경찰에 잡혀 들어가게 되면 다른 놈들이 또 곧장 찾아와서 그 신고한 놈을 응징하게 되니 다들 어쩔 수가 없었던 거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암흑 같았던 학창 시절에 이 같은 또래의 눈에는 짱쥔이 뭘로 보였을까요? 네, 놀랍게도 영웅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다들 그냥 짱쥔한테 잘 보여서 이 다른 애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하는데 또 놀랍게도 그 중에는 이 여자애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애들이 짱쥔한테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치마를 벗어야겠죠. 짱쥔은 매일매일 자기 절로 이 따먹어 달라고 들어오는 여자애들이 그렇게도 많았다는데 이 방면은 이놈이 죽을 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나중에 강도질할 때도 이놈은 그냥 똑같이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답니다. 글쎄 13명의 여자들이 이놈이 애인으로 되었고 이 뒤에서 강도질하는 걸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아니 다들 알만한 어른들이잖아요. 사람까지 죽이면서 이 강도질을 하게 되면 총살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까지 짱쥔한테 파고들었을까요? 이제 나중에 이 하나 둘씩 다 나옵니다. 짱쥔의 이야기는 이 아짜아짜한 범죄 사실도 재밌지만 그 수많은 여자들을 어떻게 정복하였으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강도질까지 하게 하였는지 하는 그 내용은 더더욱 기가 막힙니다. 그러던 1983년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또 연을 나고 같이 이 쫄따구들을 데리고는 동네를 그냥 휩쓸며 다녔었는데 동네 주민들은 다들 그러한 양아치 짱쥔 패거리들 그냥 다들 슬슬 피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날따라 이 다른 동네에서 한 쌍이 남녀가 이 동네로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면바로 짱쥔 패거리들 눈에 그냥 걸려들었죠. 야들아 오나 가서 저 여자 좀 만져봐라. 그리고 이 형님이 오늘 밤 이불 밑을 그냥 뜨뜻하게 해줄만한 거 한번 봐라야. 어라? 이런 좋은 일이 있다고? 이러한 일에서는 너도 나도 앞장서겠죠. 그들은 서로 지가 먼저 만져보겠다고 우르르 몰려갑니다. 야, 니 곧다야. 어느 동네에서 왔니? 하면서 그 여자를 그냥 아래 위로 마구마구 만져댔답니다. 그러자 이때 퉁퉁 하더니 그중 두 놈이 이 머리를 싸매고 쓰러지는 거였답니다. 네, 그것은 바로 그 여자 곁에 있었던 전스칭이었죠. 야야, 니네 지금 누구 여자한테 만지작거리니? 어? 또 해봐라. 전수칭은 한무리 수컷들이 그 자신이 여자한테 달려들자 곁에서 돌멩이를 하나 잡아서는 냅다 휘두는 거였답니다. 그 또래들한테는 이렇게 그냥 돌멩이를 잡고 죽어라 내리찍는 놈은 감당이 안 되겠죠. 멀리서 그걸 바라보던 짱쥐는 콧방귀를 낍니다. 야야, 결국 내가 나서야 되는가? 짱쥐는 막 달려가더니 슝 하고 뒤에 오르면서 전스칭을 향해 발차기를 날립니다. 바로 그 필살기인 링콩페이차이였죠. 그러자 전스칭은 그 발차기를 정통으로 맞고는 그냥 벌러덩 하고 튕겼는데요. 이어서 그 넘어져 있는 전스칭을 향해 또 발차기가 마구마구 날아갑니다. 그걸 멍해 보고 있었던 짱쥐니 쫄따구들은 그냥 발수갑체를 막 보냅니다. 자, 역시 큰형님이다야. 막 날아다니는 거 봐라야. 그렇게
이렇게 짱준과 전스칭은 한판 붙으면서 이 면목을 알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부다부相识라고. 싸네들은 주먹이 오간 뒤에야말로 제대로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였답니다. 전스칭은 짱준처럼 싸움을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빡쳐나면 무슨 일이든 치고 다니는 놈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호형호재하면서 이 술이 몇 잔 오가자 짱준은 또 한숨을 푹 하고 내쉽니다. 전스칭아, 이 형님이지? 아까 오늘 밤에 잡아먹을 여자를 이 사냥하러 다녔거든? 근데 니놈을 만나서 낭패를 본 게지? 아이고야, 오늘 밤에 여자가 없어서 썽해서 어찌다니? 그러자 전스칭은 어? 뭐라고? 여자가 없다고? 야, 여자가 없긴 왜 없니? 여기 있지? 갖다 먹어라. 우리 의형제끼리 이 여자 내 여자 하는 게 아니다. 아이 그래야. 전스칭은 곁에 자기 여자친구를 짱준 쪽으로 확 밀어붙이면서 핏이 웃었답니다. 어라? 야, 이리도 화끈하야? 짱준은 당장에서 전스칭의 여자친구인 샤오웨이를 끌어안고는 그 옆에 방으로 이 억지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이 여자의 비명소리와 철썩철썩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거죠. 이 짱준과 전스칭은 맨날 함께 그냥 싸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이다 나쁜 짓은 다 골라가며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또 엄청나게 많은데 생략해버리겠습니다. 그냥 다른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런 애들의 무리싸움이었죠. 나중에 전스칭은 짱주인이 오른팔로 되고는 그의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그렇게 무서울 게 없이 이 막 날아다니던 짱주인 패거리들은 시대를 잘못 만났답니다. 때는 바로 83년도 범죄와의 전쟁을 만난 거였죠. 종일 TV에 나오는 거의 모든 범죄자들은 다들 이때 영향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짱주인은 4년이란 시간 동안 소년원으로 판결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짱주인한테는 불행 중에 다행이었었는데요. 만약에 4개월 뒤인 18살이 잡혔더라면 아마 제일 적어도 10년 동안 판결받게 되었고 운이 안 좋으면 총살까지 당할 뻔했었죠. 네, 그 83년도 범죄와의 전쟁은 그렇게나 살벌했었답니다. 하지만 소녀원에 들어간 짱준은 문득 상상과는 달리 그냥 매우 흡족해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모두 다 18세 미만이 애들이잖아요. 짱준이 힘으로는 당연히 짱을 먹고도 남겠죠. 소녀원 안에서의 짱준이 생활은 달달했다고 합니다. 그의 옷을 이 전문 빨아주는 부하들도 있었고 또 맨날 이 곁에서 마사지를 해주는 부하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매주마다 이 소년원에서는 전체 범죄자들한테 돼지고기를 두 번이나 먹였었는데요. 그것도 한 끼에 1인당 100g씩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좋은 일이 있으면 이 밑에 부하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다들 그냥 큰형님인 짱준한테 이 공경의 뜻으로 자신이 일부분 돼지고기를 바쳐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다 합치면 배가 터질 정도로 먹을 수 있었다. 밖에서는 너무나도 가난하여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었던 놈이 말이죠. 이어 배에 기름기가 들어차자 짱주인 이놈은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얘는 중학교도 졸업하였으니 소년원 안에서 학벌도 제일 높았겠죠. 그러한 짱주인은 맨날 안에서 이 많은 책들을 읽었다고 하는데 이 시기는 짱주인의 일생에서 유일하게 조용히 독서를 하면서 뭘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짱주인을 맨날 귀찮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샤오웨이였었죠. 이 여자는 전스칭의 여자친구였었는데 짱준한테 한번 먹혔잖아요. 그리고 짱준이 힘이 더 좋았는지 그 뒤부터는 짱준한테 그냥 딱 달라붙었고 짱준이 여자친구로까지 되었답니다. 정말로 덩요치 부커치네요. 그 뜻인즉 친구 애인이자 뭐 내인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짱준이 소녀원에 들어가자 이 샤오웨이는 맨날 그냥 보고 싶다고 편지를 쓴 거랍니다. 그 편지를 읽은 짱준은 또 무시를 하고는 감옥 안에 운동장으로 척 들어갑니다. 운동장에서는 짱준의 명령대로 다들 무술을 배우고 있었는데 짱준은 그렇게 아래 것들한테 무술을 가르치면서 이 소녀원이 왕노릇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1986년 4월 20일 짱준은 소녀원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러한 문무가 모두 능통한 짱준은 또 어떻게 발전하여서 제1 날강도가 되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